안녕하세요. 네,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사실 오늘 다른 거 하려다가 갑자기 요 내용을 좀 다뤄야 될것 같아서, 뉴스는 다들 보셨겠죠? 타이틀을 보면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 채 자동 말소된다. 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길래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만, 죄송하게도 이좀 면밀한 데이터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면밀한 데이터를 좀 찾기 위해서 관련 지자체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그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으로 정식 신청을 해라. 그냥 숫자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 임대 관련된 숫자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정식으로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좀 면밀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제일 맞을 텐데, 그게 아직 접수만 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추론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물건이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가 추려진다면, 우리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저보다는 우리 김규진 전문가나 이경민 전문가, 유선영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추려지면 한번 직접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라. 오늘은 제가 임시 방편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흐름은 맞지 않을까. 오늘은 그 정도까지밖에 설명할 데이터가 준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면서 갈게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720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주택 임대 사업 그 이제 아파트는 더 이상 등록이 안 되고, 또 이제 단기는 4년에서 2년 이상, 장기는 8년에서 4년 이상 등록 시에는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제도가 나왔고, 또 원래 8년 등록하신 분들은 10년까지 가져갈 수 있고, 또 4년 등록하신 분들은 5년을 채워서 보다 많은 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였는데, 좀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제 8년, 4년은 10년, 5년까지 임대하지 말고 8년, 4년 임대 시 자동으로 이제 말소가 된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관련된 뉴스 보도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길래, 오늘은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낫겠다. 물론 좀더 면밀한 데이터 준비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명해도 되긴 되는데, 지금 시국이 되게 중요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완성도는 떨어집니다만은 언급을 오늘 해드리면서 봐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 채 자동 말소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10월 11일 오전 7시에 나온 뉴스 보도네요. 등록임대 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만 1,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에 강화된 부동산 세제 부담을 가진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뭐 기자분께서 그냥 전망을 막 쓰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들 주택 기존 세입자는 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게 계약갱신 같은 엮여지네요, 한번더쓸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부의 해석이어서 이들 주택이 실제 시장에 매물로 풀리는 것은 주택에 따라서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서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에 있는 등록 임대는 46만 7,885채이다. 앞서 정부는 720 대책을 통해서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은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미 40만 3,945채의 등록이 말소가 됐고,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 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 1,890채, 전국 자동 말소 물량의 58%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 수도권 27만 채에서 14만 2,200채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는 10만 8,000채고 나머지 2만 1,000채는 인천이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제 서울에서 14만 2,000채의 단기임대 등록 주택이 자동 말소되는 그 임대사업 물량이 14만 2,000채가 서울에 할당이 된다.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또 송파구는 19,200채, 강남구는 17,600채, 강서구는 12,800채, 마포구는 9,200채 순으로 등록 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 말소되는 등록 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 말소 등록 임대는 누적 기준으로 내년에 58만 2천 채, 22년도에는 72만 4천 채, 23년도에는 82만 7천 채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의 물량은 내년에는 34만 5천 채, 22년도에는 44만 1천 채, 23년도에는 51만 1천 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서는 내년에 17만 8천 채, 22년도에는 22만 1천 채, 23년도에는 24만 5천 채로 늘어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주택이 웬만한 공급 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인 어떤 상식 수준으로 이 글을, 이 뉴스를 읽는다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시장에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없는데 엄청난 물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본 건데요. 왜냐면은 이 지금 정부 발표와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이 뉴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면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전국은 내년도에 막 58만 채, 올해 40몇만 채, 22년도에 70몇만 채,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14만 채, 내년도에 17만 채, 22년도에 22만 채, 23년도에 24만 채. 이거는 첫 번째 보실 건 누적 기준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정부의 발표를 받아 적어서 뉴스화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누적입니다. 누진으로 이렇게. 저게 매년 해마다 나오는 말소 물량이 아니라 이제 전해 전전에 합산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누적 기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글씨를 읽다 보면은, 뉴스를 읽다 보면 이런 거 놓치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서 일단은 올해 서울에서 14만 2,244채가 자동 등록 말소된다. 등록 말소로 나온다. 올해 14만 2천 채. 그리고 그 중에서 송파구가 19,000 채. 강남구 17,000 채, 강서구 12,000 채, 마포구 9,000 채인데요. 요 내용을 한번 다듬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나왔던 뉴스에서 말한 호수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전국 기준으로 올 말까지 46만 7천 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 누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만 5천 채, 요 발표된 숫자에서 올해 거를 빼니까 내년도에는 12만 5천 채가 등록 말소되고, 내후년도에는 이제 14만 1천 채가 말소되고,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10만 채 정도가 전국 수준으로 말소가 됩니다. 수도권도 똑같이 뉴스에 나오는 숫자를 제가 이제 받아 적어 봤더니만 올해까지 27만 채, 내년도에 34만, 누진으로 34만 5천이었기 때문에 올해 거를 차감시키면은 7만 3천 채, 그 다음에 또 차감시키면은 누진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는 단 누진 숫자입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9만 6천 채, 그 다음에 7만 채이기 때문에 전국 비율 대비 보면은 요 정도 숫자가 나오고,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은 서울 잠깐 보면은, 서울은 올해 말까지 14만 2천 채가 등록 말소되고, 내년도에는 3만 5천, 내후년에 4만 3천, 그 다음에 23,923호가 임대 등록 말소가 됩니다. 자동 말소가 되죠. 그러면서 뉴스에 아까 나왔죠. 송파구는 올해 말까지 19,000 세대가 이제 말소가 된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는 올해 말까지 17,664 세대가 이제 말소가 된다. 강서구는 12,800 세대가 올해 말까지 말소가 되고, 마포구가 9,245 세대가 올해 말까지 말소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비율을 잠깐 볼게요, 비율을. 그럼 송파구의 경우에 말소되는 이 주택의 비율이, 서울이 14만이니까, 14만에서 19,000 세대니까 이게 송파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13.5%고요. 13.5%. 그러니까 서울 전체 말소 주택 중에 송파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5%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의 경우에는 서울 전체가 14만 2천 채가 말소가 되는데, 강남구는 17,600 채가 말소되니까 그 비율은, 서울 전체 말소 주택 중에서 강남구 차지하는 비율은 12.4%. 똑같은 방식으로 강서구는 9%, 마포구는 6.5%가 나오더라고요. 저 이거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합친 거예요. 몽창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만 몇 세대인가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난 강남구청에는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며칠 안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신청했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그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론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뉴스에서 말한 건 첫 번째 연도별 말소 주택수가 아니라 누진되는 누적분에 대한 말소 주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뉴스에서 언급한 이 네 개 군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눈에 띄는 애들을 활용한 그런 발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강남구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초 자료인데 강남구는 전체 주택이 17만 호가 있고 아파트가 12만 호예요. 강남구는 아파트가 진짜 많아요. 전체 주택 중에서 무려 72%가 강남구는 아파트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강남구의 전체 주택은 17만이고 이 중에서 뉴스보도 잠깐 한번 더 찾아볼게요. 보도 내용 중에 보면은 전수조사한 게 있어요. 강남구 아파트들 중에서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매물이 지금 몇 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전수조사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게 7월 28일 기준 강남구에 몇 채가 지금 아파트가 임대 등록이 돼 있냐면은 7,944세대가 강남구 아파트가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중에서 8,000세대 조금 안 되는 물량이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논리로 잠깐 좀 보면요. 강남구의 총 주택수가 추론하는 겁니다. 총 주택수가 17만 호예요. 강남에 있는 전체 주택 유형을 다 합쳐서 아파트며 뭐며 다가구며 다가구도 임대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뭐 다 합쳐서 17만 호가 있고 강남구의 아파트 임대 등록은 7,944세대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서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록 비율은 4.7%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서 임대 등록된 아파트 비율이 4.7%. 요거까지 추론하는 것도 참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별 자료를 다 찾아서 이제 지금 조합해 보는 건데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제 그 방금 봤던 뉴스 기사 중에 연말까지 강남에서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 총 주택수가 17,664호거든요. 그러면은 총 주택수 대비 아파트 등록 비율이 강남구가 4.7%라면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요걸 그대로 대입하는 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방식으로 추론한다면은 올해 말까지 강남에서 임대사업 말소가 되는 자동 말소가 되는 총 주택수 17,664세대에서 4.7%의 비율을 보니까 자동 말소되는 강남구 아파트 개수의 추산은 823세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올해 말소되는 주택이 14만 2천 채고 내년도에 누진 빼서 보니까 3만 5천, 내후년 4만 3천, 2만 3천이라고 했을 때 올해 말소되는 서울의 주택 14만 2,244세대에서 뭐 강남구를 예를 들면은 17,664세대니까 서울시에서 12.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년도 내후년 계속 같은 비율이라면은 강남구는 요 수순으로 요 개수로 말소 등록이 될 것이고 송파구는 요 개수로 말소 등록이 될 것이고 올해 대비 많이 줄죠. 강서구도 많이 줄고 마포구도 올해 대비 많이 줄어요. 근데 강남구가 올해 기준으로 지금 계산 방식으로 봤을 때 800,000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내년도 내후년 그 다음에는 그 수준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계산이니까 요 수준이라면은 설명이 어렵다. 여러분 서울에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25개 구가 있죠. 25개 구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언급해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 엑셀 자료에 실은 곳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니까 뉴스에 나온 곳이 네 군데니까 네 개 구잖아요. 네 개 구. 그러면 13.5%, 12.4%, 9%, 6.5%를 합쳐보니까 서울에서 자동 말소되는 전체 비율 100% 중에서 이 네 개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1.5%예요. 41.5%. 이것 계산해봤어요. 자, 서울에서 올 연말까지 말소되는 주택 총수,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 합친 게 14만 2천 호가 이제 말소가 된다는데 뉴스에 나온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이 네 개 구를 합친 게 5만 9천이거든요. 그 비율이 41.5%예요. 그러면 나머지 21개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21개 구에서 8만 3천이 빠진 이제 말소가 되는 건데 그 비율은 당연히 100%에서 41.5%를 빼니까 58.5%고 저 58.5% 8만 3천 21개 구를 합산이 요거니까 이거를 21개 구로 나눠보니까
한 구당 평균, 평균이다, 평균. 3,964세대가 아파트, 빌라 다 포함해서 가는 거고, 그 비율은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남구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말소등록 비율이 12.4%인데 823채라면 2.8%가 평균 나오는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몇이냐? 한 185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내용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정리 잠깐만 좀 해보면은, 뭐 정리라고 할 것도 없이 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본다면은, 우선은 저는 지금 뭐 빌라가 그래, 빌라도 오르고 단독 다가구 다 올라요. 근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금 큰 걱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파트가 고시거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찾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에 대한 그 내용이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뉴스의 분위기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것 처럼 느껴지지만, 그나마 아파트 비율이 높은 강남구에서도 저 정도고, 사실 또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 분포 비율이 강남구, 지금 서울시 전체 아까 25개 구에서 오늘 뉴스에 언급한 4개 구를 뺀 21개 구에 대해서 제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아파트 분포 비율을 보니까, 비중을 보니까 50% 중반 나오더라고요. 강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적지 많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14만 채가 모든 주택 다 포함해서, 오피스텔 다 포함해서 이제 자동 등록 말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이 다 합친 게 3만 5천, 내후년에 4만 3천, 그 다음에 2만 3천이 아파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다 합친 게 말소되는 게 그 정도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는 거의 뭐 쿼터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거고, 올해 기준으로 강남이 지금 추산으로 한 800채 정도 나오는 것이고, 아파트, 그러니까 유형별, 지금 자치구에서 연도별 그리고 유형별 등록, 오피스텔은 몇 채 등록했냐, 다세대는 몇 채 등록했냐, 아파트는 몇 채 등록했냐,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론을 해서라도 이제 한번 보는 것이고, 흐름만, 맛을 보는 거예요. 흐름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대 자동 이제 말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바로 매도를 한다라면, 가정입니다. 뭐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매도를 한다라면은 그분들은 원인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부세.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등록한 주택들이 대부분은 뭐 우리 2018년도 때는 하반기까지 잠깐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도 면적만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사서 10년 임대, 그러니까 8년 임대 등록해서 10년 가져가면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특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공시가격 6억이 넘지 않는 주택들을 단기 임대 등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단기 임대 등록을 했어야지만 혜택이 살아있었고, 2018년도 4월 1일부터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단기 임대 등록은 거의 무의미하게끔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들이 거의 단기 임대 등록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3월 달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마지막으로 단기 임대 등록이 거의 말소되는 기한은 2018년도 3월에서 4년을 더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2022년도 3월까지가 단기 임대 자동 말소되는 물건들이 그나마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그 후에는 거의 단기 임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 전에 전환시켰거나 아니면은 단기 임대 등록 혜택이 사라지면서 2018년도 4월 1일부로는 장기 임대 등록을 내버렸죠. 내용이 어렵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짬뽕돼 있고, 온갖 숫자와 날짜가 난무하고. 아니 올해는 서울 같은 경우가 14만 2천 채가 말소된다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3만 5천 8천, 3만 5천 8백, 다음에 4만 3천 5백, 그 다음에 2만 3천 9백인데 올해 왜 이렇게 많고 내년 또 왜 이렇게 주냐. 올해가 많은 거죠. 올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단기 임대 등록 하신 분들 중에 임대 등록 충족하고 나서 장기로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신 분들이 이번에 다 자동 다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동안 누진되어 온 이 단기 임대 등록 하신 분들이 아마 올해 지금 다 자동 말소가 된 것 같아요. 8월 달에 법 개정 되면서 일시에 많은 가구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말소 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뭐 강남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뭐 몇백 채라도 이렇게 뭐 말소돼서 만약에 한번 나 팔고 싶다 물건이 나온다라면은, 판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부세, 내년 6월 1일 전에 그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매도의 원천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임대등록 말소됐네 팔아야지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게, 그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는 다른데요.
자진 말소는 내가 자진 말소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이렇게 면할 수가 있고, 자동 말소는 자동 말소되고 나서 언제 팔든 간에 양도세 중과세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 말소되는 분들이 자진 말소자와 다르게 내가 뭐 1년 안에 팔 이유도 사실 없고 5년 후에 팔든 3년 후에 팔든 2년 후에 팔든 1년 판 있다 팔든 양도세 중과세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물건이 일시에 나올까? 그래서 나온다라면은 양도세에 대한 원인은 자동 말소랑 연관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중과세 받지 않으니까 기한 제한도 없고, 그렇다면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던질 수 있는데, 얘 여기서 또 갈려요. 사례가 또 갈려요. 여기서 보통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등록하고서 거주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거주주택이. 거주주택 없이 임대사업 하는 분들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은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자동 말소됨으로 인해서 원래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다가 이게 이제 말소되다 보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은 종부세가 대폭 올라간다는 스트레스에 이제 빠지면서 안 되겠다 파실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겁니다. 거주용 주택이 정말 초고가 주택이라면은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은 내년 6월 1일 전에 처분할 소지가 올라간다, 그 확률이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주용 주택이 어느 정도 종부세를 크게 맞을 그 정도의 어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이게 종부세로 편입되는 합산비를 더 이상 못 받아서 말소되는 등록주택이 종부세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올라가는 전세금으로 또는 좀 반전세를 좀 받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둘째 만약에 내가 초고가 주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자동 말소돼서 임대주택이 말소가 돼서 이대로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종부세를 내년 6월 1일에 많이 낼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대체 방법으로 요 말소되는 임대주택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요렇게 증여하면은 이 종부세나 이것들은 뭐예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 6억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전략을 못 쓰시는 분들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씩은 다들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단은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세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초고가 주택 거주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이 자동 말소돼서 종부세 계산의 합산 배제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그냥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가족에게 증여로 인별로 이렇게 좀 나눈다든지, 양도세는 세대별, 종부세는 인별이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책에 있어서 뭐냐면은,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주택 임대사업자 분들이 다른 말로 다주택자고, 사실 이 임대사업의 시작점에 정부의 임대사업 양성화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장려했습니다.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등록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홍보 영상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취득세며 재산세며 보유세며 건보료며 양도세며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등록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널리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적폐가 된 거예요. 다주택은 적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주택자분들 중에 임대사업에 관심이 아예 1도 없었던 분들 중에, 임대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되는 분들 중에 그러한 임대사업 장려의 영상을 보고서 그래? 그렇게 혜택이 좋다면 진짜 정부에서 권장까지 하고 한다면은 나도 그럼 임대사업자가 한번 돼볼까? 이런 분이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매물이 시가 마르는 뭐 그런 원인 로 지적받아서 이런 후속 대책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잘못된 정책을 올바르게 돌릴 때는 그 돌리는 방식도 올바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듬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급이라든지 사실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가진 분들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모르시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무슨 내용인데 그분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로 알고 있는 게 서로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깊숙이 상대방의 상황과 그 상대방이 처한 세법이나 그런 내용을 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약간 대립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서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임대사업 이 제도를 지금 막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제발 그 과정도 좀 올바르게 바랍니다. 시작이 옳지 않았다라면은 되돌리는 과정이라도 좀 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편에 몰린 이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이 임대사업 제도가 정말로 부작용만 잔뜩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단 1도 없었던 제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임대료 상승 제한도 있고 5% 이내에서 협의해라 뭐 아예 못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은 그 오래 전부터 이런 임대차 입법 얘기 나오기 훨씬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2년마다 전세 월세 5%밖에 올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분께서 투자가 아니라 전세 구하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다른 것보다 최우선시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래야지만 2년 있다 봉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있다가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가와 약속한 의무가 있다. 계약을 바꿀 때마다 5%밖에 임대료 올릴 수 없다. 그게 새로운 전혀 다른 제3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 5%의 굴레가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지를 따져보시고 전세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임대사업자분들이 시세 전세만큼 올리지 못하고 수년을 5%씩 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동 말소가 됩니다.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은 5% 주택 임대사업 5% 제한은 그 굴레는 짐은 벗어 던지는 거고, 그럼 뭐가 남죠?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규제책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신규 세입자로 바뀔 경우에는 5% 상한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차 입법의 5% 상한 제한과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해왔던 이 5% 임대 제한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임대기간 10년이면 10년 동안 유지되는 그 규제라면, 지금 임대차 입법은 유효기간 2년짜리 최대 4년 아닙니까? 2+2로? 그게 다른 것이다, 서로가.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들이 대부분 면적도 작고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또 우리 임대사업 등록 관련된 법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뭡니까? 그 면적이 작고 공시값이 낮다. 뭐예요? 서민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주택이 그나마 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그나마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을 해왔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죠. 지금 매물이 나온다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진 말소와 달리 자동 말소는 언제까지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 혜택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언제 팔아도 중과세는 안 당해요. 양도세 중과세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완료가 됐으니까 이참에 뭐 팔아오자, 그럼 언제 팔아볼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언제에서 어떤 분들, 초고가 주택이 있는 분들은 내년 6월 1일 전에 이제 5월 말까지 등기를 이제 쳐서 넘겨서 이제 팔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우회 수단을 쓸 분들은 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팔 시기가 언제일지 이제 잴 것인데,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된 가격과 마지막 실거래가 된 가격과 부르는 호가와 매도 호가와 이 차이가,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 물건들이 막 앞다퉈서 나온다면 뭐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된 금액보다 낮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된 금액에서 호가는 이만큼 더 높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절충선을 잡더라도 신고가 갱신의 어떤 흐름으로, 다만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말소 물건이 아마 신고가 거래 속출로 나올 거예요. 다만 호가만큼 안 부르고 좀 낮춰서 부르더라도 마지막 거래된 것보다 단돈 100만원 높으면 신고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한 판세가 언제냐면은 제일 중요한 때는 내년도 초예요. 왜? 지금 자동 말소되는 주택들이 지금 올해 말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팔까? 그래, 조금이라도 보유세 아껴볼까? 내년 6월 1일 전에 던져. 그러면은 내년 6월 1일 전에 던지려면은 내년도 초에 분위기가 꺾여서, 아 그래? 이거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던져야 되겠다 싶은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우리 당국 정책 수립자분들도 당연히 캐치하고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빠르게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안에는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좀 다잡는 상황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책 발표가 나올 소지가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론이 모여서 이 정책 비판합시다 이런 시도가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에요. 취지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각자 살 길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세금 관련된 내용들 지금은 무엇을 사기 전에 또 팔기 전에 항상 세무사 만나셔야 되고 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두세 군데 묻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 곳 세무사 얘기 듣고 판단해서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는 물량이 막 수십만 채이다 엄청난 물량 폭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주제 다뤘는데 오늘 급하게 정한 주제이기 때문에 백데이터 부분에서 제가 추론 방식을 좀 썼습니다. 추론 방식이 아닌 좀 정확한 데이터를 잘 구해서 부자금법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이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 또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려워서 난 도대체 뭘 듣는지 모르시겠다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설명도 미흡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조금씩 좀 열리지 않을까 하고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 법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법규와 많은 정책들이 개입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환적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까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하락할 요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상승할 요인보다 하락할 요인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가짓수로서는 경제 폭망 가짓수는 많이 보이는데 상승 요인은 거의 심플하죠. 거의 뭐 유동성, 뭐 저금리, 공급 부족, 전세값. 전세 급등 이런 거면 또 하락할 요인은 더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무게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개수의 우열로 보시면은 차고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가짓수로는 하락할 요인의 가짓수가 더 많아요. 상승 요인의 가짓수가 더 적어요. 다만 이 둘을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지금 이 몇 년간 하락 요인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올랐던 이유는 이것은 하락의 가짓수와 상승 요인 가짓수로 봐서는 안 되고 저울에 올려놔서 무게감으로 봐야 되는데 상승 요인의 가짓수가 적고 심플하더라도 이 무게감이 더 나갔기 때문에 이 불경기 속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올라오는 지금 만 몇 년입니까? 근데 경기가 좋았습니까? 경기 안 좋았습니다. 경기는 계속 나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차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고 저희도 언젠간 틀릴 거예요. 그 틀리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폭락론이든 뭐든 간에 틀리는 것은 타이밍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이죠. 하락 요인 한 가지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 빠질 건데 있어서 그리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 저울에서 상승 요인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어느 순간에서 균형을 맞추고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 요거 뒤집어지는 요 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언젠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언제나에 있어서 시기적인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자꾸 기우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못 맞춰요. 틀릴 거예요 분명히. 다만 그 틀리는 오차 시기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누구도 신이 아니고서는 100% 계속 맞출 수가 없죠. 저희도 돌아보면은 맞춘 거 틀린 거 비율 보면은 잘해야 9대1 아니면 8대2 정도예요. 자, 환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아무튼 급하게 만든 주제 내용으로 좀 욕심이 앞선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듣기 불편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사과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데이터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6시에 또 라이브 때 인사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씨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